쪽 계속해서 내연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앨리스와 함께 건너서 아, 와 데미지가 함인데요. 예. 삭제. 이걸 위해 케인을 했고 케인이 이제 일어섰다. 긁기라도 하면 잡는 건 쉽지 않고. 더블 쿨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하나 비키면 다음. 와 이거 생각지도 못한 킬과 함께 성장할 때 기반을 얻게 그러면서. 되었고요. 한 번 더. 네. 자 근데 이러면 랩까지 빼고 근데 네. 꽝 이렇게 강제로 밀고 들어가자. 브라움에 맞아주면서 네, 이번 웨이브 때 강제로 가자. 제이스 올 생각 없어요. 자 비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에서 살짝 드리블하고 싶은데 앞에서 드리블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네. 그냥 브라움에 맞으면서 억지로 가능하지 않나요? 네. 뒤로? 오 브라움 살짝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숨어서 잘 빠져나갔고요. 자, 전령을 먹고 위쪽 포탑을 두드리고 있는 ESC. 후반 가면 우리가 원래 더 잘해 딴 팀보다. 네. 이거 그게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이스까지 막 이거 하프 선수 너무 많이 맞는데 그래도 옆으로 포탑 끝자락에서 잘 버텼죠? 네. 그리고 미드 쪽 계속해서 내연을 노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앨리스와 함께 건너서 와 데미지가 함인데요. 예. 삭제. 이걸 위해 케인을 했고 케인이 이제 일어섰다. 근데 포지션만 보면 예 일단 후가리도 자 케인 케인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법의 수영하세요? 앨리스까지 앞살 들어가지고 시트러스!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시트러스! 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드래곤 스틸에 추가적인 네. 킬까지 만들어냅니다. 애쉬가 그리고 템트리 자체가 보조예요. 자 이거 볼까요? 판테온 오우 그냥 럼피스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누가 먼저 걸리면 1초 컷이긴 똑같아요. 또 호야 체력도 많이 되긴 했는데 호야 드래곤 어떡하죠? 드래곤 프리딜? 앨리스를 너무 노출시키지 않았나? 네 포킹을 좀 더 충분히 그렇죠. ESG 제인도 그러면서 이거 네. 드래곤 눈치 보는데 들어갔어요? 케인 위험해요. 케인 앨리스가 먹었고 한 타봐야죠. 골배 달려들고 빵! 다 왔자! 그리고 위쪽에서 브라미! 달려들면서 브라미! 앨리스부터 하나씩 시트러스 하나씩! 이게 아까 드래곤 구도랑 결국 큰 차이는 없죠. 드래곤은 본인들이 먹었다 그래도 시트러스가 왔다 갔다. 자 뒤쪽 상대 뒤를 물자. 그러면 들어가고 판테온 쪽에 있다. 일단 버틸 수 있나요? 판테온 잡혔습니다. 직스까지 울리면 그냥 너무 빨리 죽어. 그리고 핑퐁 했고요 시트러스 빠지면서 카이팅 나와야 돼요. ESG 그리고 아까 복수 그때 또 카이팅 되면 브라우 찌르 근데 고치 맞았어요. 옆구리에서 뻥이요. 근데 이거 풀리면 뻥 하나 다음. 둘 와 다시 밀고 들어가요. ESC 쉐인 라피스 뒤에서 케인. 그러니까 케인이 삥 돌아가는 사이에 앞을 뚫었죠. 그렇죠. 네. 네. 어유 막 뒤에서 케인 케인도 그러면 주로 다 걸렸다. 2위와 ESC 쉐인 혹시 블리베어 덩크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바로는 깔끔하게 가져가는 ESC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몰랐지. 고치까지 와 ESC의 집중력 하프리아. 이게 판테 앨리스 또 시너지죠. 맞습니다. CC 연계 정확히 들어가면서 상대 정글러 끊어내고요. 영웅까지 챙겨갑니다. 몇 대만 슬슬 쏘면 돼요. 이게 골배도 아파요 네. 지금. 이 대치구면은 불편하거든요. 막또 그냥 좀 편하게 쏘면 돼요. 그러면 뒷덩크 나오고 판테온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냥 삭제당했어요. 케인까지 빨리 들어가요. 근데 그 와중에 암살이 또 매섭긴 하네요 케인. 바로 녹이는 속도도 엄청 빠르긴 할 건데 그만큼 케인이 뛰어오는 속도도 빠르긴 할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버스트 쪽. 판테온 일단 허리 으아 케인이 날아와요. 달려라 반대로 날아와요. 날아와요 지금 무슨 타임 어택이 딱 잰 것처럼.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내가 옛날에 댄디한테 뺏겼을 때가 딱 저런 타이밍이에요. 와 골배와 함께 누가 빠른지 한번 겨뤄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케인 아니었으면 거의 안 됐을 만한. 안 됐죠. 이쪽도 내연 주시게 이거 왜 따라가면 스킬. 자 참습니다. 밀고 들어갑니까? 왼쪽 장로의 힘 한번 끝내보자. 그럼 다시 또 이걸 맞았죠? 라피스가 자 맞고 소천사 라피스가 핵심인데 일단 자 스턴 걸어주고요. 판세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지금 체력 채우고 와 이번에는 또 오 브라움 잡아 브라움 잡아냈고요. 포탑 칠 수만 있으면 이거만 막으면
트리플 잡아 빠르면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오 근데 케인 잡았어요. 어그로 끌고 케인 잡고 위버 들어가서 ESC 쉐인 아 드디어 결국 캐냈다. 넥서스 파괴시키면 경기 마무리 됩니다. 지지. 엘리스가 대기 중이고 판텀이 네. 올라왔거든요. 이 시너지가 되게 좋긴 해요. 그냥 확정으로 전멸 스턴 박으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여기서 네, 전멸 그런 거 녹았어요. 예, 맛이 참 좋긴 해요. 네. 한 번 빠지면 이 맛이 정말 살벌해서 이게 어떤 스노우볼로 굴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갚아주면 의미가 있죠. 이러면 심지어 고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네. 이거. 말씀해주신 바로 그 콤보를 예. 아즈르 또 필살기거든요. 네. 그래서 바드와. 골뱅 예. 필살기 때 아즈르 필살기 때 한 번씩 죽으며 자 그리고 탑에서는 네. 서로 궁 교환 그래서 삐용 빡! 제대로 떴는데요? 그 다음에 달라붙고 탑도 괜찮나요? 전멸 없어서 안 괜찮아요 네. 잡혔습니다 이걸로 가서 킬 만들고 전령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네. 말씀해주신 그 장면이 엄청 세긴 세요 오 한 방! 그 다음에 오! 오! 살아갈 수 있나요? 삐용! 자 그럼 순간이동 그래서 자 505는 갖춰요 라이즈가 컨디션이 좋진 않은데 라이즈까지 자 아즈르도 풀이 없어요 비볐고 라이즈 오! 잡아냈고요 정조준까지 아즈르. 전투 길어집니다 아즈르. 전투 길어져 더블킬 네. 오른발 엄청 세요 자 총수를 그냥 때렸어요 네. 결국 써가지고. 이 둘만 남았습니다 아 설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카이사가 킬 먹었었다 바드가 네. 시간 좀 끌어줬고요 이즈리얼을 잡아냈던 숫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숫자는 말도 안 되죠 리아 괜찮나요? 안 괜찮아 보이긴 해요. 잡혔고. 네. 많이 선을 넘었었죠, 이거를. 네. 네. 카이사가 진작에 와 있었으면 모를까. 어? 이즈리얼은 안 오긴 해요. 그러니까 카이사 불러서 뭐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한편 떴고요. 네. 자, 여기서 카이사가 킬을 먹으면. 카이사가 들어가서. 카이사가 킬을 먹으면. 하나. 시트러스도. 네. 그다음에 돌면서. 아지르는요. 시트러스 쿨 아직 있어요. 아지르 누가 막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전멸로 빠졌습니다. 네, 오름도 단단하고. 이즈리얼 대박. 기세 좋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숫자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라이즈는요. 빵! 등글 걸어주기. 2대1. 다음에 등에서 피로 무빙. 빵! 네. 제대로 찔렸습니다. 자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돌려보내면 안 된다. 전멸 고치. 그렇죠. 하나. 내연까지. 이거. 네. 라이즈 상륙할 생각도 하나요? 라이즈 상륙하면서. 오공. 글쎄요. 이거 라이즈가 상륙을 빨리 해야죠 그러면 바로 호응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왜 잡았어 하나 그다음에. 카이사 잘 뒤집혔는데요 오른 아 이게 그래 잘못 올려서 네 대박 어, 저는 저? 사실 예. 감히 다 저리가 라이즈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작 오면서 그냥 덮칠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잘 물었고 그리핀도 당황했어요 오공이 위치 돌고 다 밀어냈어요 탈진 오른도 아파요 예 뒤로 빠지고 다시 자 이제 핑퐁 올려놓고 빵! 빵!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다음에 뜨거운 두 번 떴어요 그래서 라이즈 터지고 자 이번에는 그리핀의 연계가 와~ 엄청났습니다 바드와 함께 네. 드래곤까지 이게 그리핀. 이렇게 되네요 판테온 앨리스가 20분부터 활동하기 시작 와우! 무리를 고치 잊지 마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여기 돌아왔어요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혹시 한 방? 버스트? 어, 바드공 피하고 어? 바드공 피한 다음에 뛰었어요 자 불벼 먹고 카이사가 레인이 터졌고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며 어 죽었고 이거 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좀 한타가기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바론도 사실 뺏길 뻔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바론을 먹긴 먹었는데 이건 바론을 먹어서 좋아해야 될지 다 죽거든요 그 와중에 앨리스를 뭐 데려가긴 했는데 네. 아즈르 풀 없어요 아까 썼어요 자 502 그래서 드립니다 502 드림을 어? 올리고 근데 이게 그 이렇게 그리고 와 라이즈 그래도 다음을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판티온 방패 네. 자 502 한참을 헤맸거든요 곤 죽었고 라이즈가 결국. 또 터졌고 텔쳤다는 건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데 그리핀은 네 이거 그래서 상대는 아직 할지 카이사가 눈치 보는 중 카이사 눈치 보는 중 자 어 근데 502 진입을 못했어요 카이사 눈치 보는 중 너 났고요 502 한 번 더 카이사 눈치 보는 중 넘겨 앨리스 죽어가는 중 카이사 들어가서 카이사! 지금 카이사! 들어가면서 자, 하나 둘 녹이고 넥서스가 지지 그런데 내연 선수가 여기서 이거 보였거든요 와서가 있었거든요 연계기
그러면 전멸까지 썼는데 자, 이거 살아갈 수 있나요? 자, 하드 스트론들이 잡아냈어요. 그럼 이어지는 싸움에서는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전멸 빠집니다. 그래서 3위까지 전멸. 그러면 그리핀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리고 니달리 오면서 그 다음에 같이 넘어오고 이게 뭔가 깜짝깜짝 약간 딜레이가 돼서 그리고 끊었죠. 운명으로 넘어가려는 거? 자, 그러면서 리아도 쫓깁니다. 뜯고 다음에 또 쫓아가서 맞고 한 방 태고 있어요. 2평 기트로스 운명으로 다이브 아래쪽 가는 척하고 다이브 누굴 노리는 거죠? 쪽으로 여기다 이니가 체력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탕켄지까지 등장. 다 왔어요. 기두 못 먹었어. 근데 사일러스 잡혔어요. 네, 저 마프 비니 불어다니까지 오른 뭐 해봐. 나팔 불어봐. 오케이 참피하고 띄우고 그래도 핑퐁 됐어요. 잡혔습니다.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위 아래 오른이 계속 숭아이로 들고 있거든. 어이구 좀 많이 맞았어요. 맞아지고 방금 엄청 위험할 뻔했네요. 기둥 따라 맞았으면 그래도 어차피 스탑 먹어주고 핑퐁 사일러스가 뛰긴 뛰어요. 분명 그러면서 연달아 볼카 아까 실패한 라이브 진압으로 핑퐁했고요. 잘 큰 거를 자 그리고 내연을 오래 버티는데요. 트런들 잘 큰 거를 활용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치기 실패. 약간 역으로 3피치 끝내까지 핑퐁해주고요. 좋았고 일단 그런데 역습 됩니까?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카비립하고 들었어요. 네. 잘 빠졌어요. 수밖에 없고 다시 골까 그러면서 1.4 먹어주고요. 핑퐁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단줄 띄우고 실패가 다시 핑퐁. 이게 핑퐁의 핑퐁 잡아냈어요. 용호상박. 그래도 특혜가 없는 쪽에서 예 체력 관리가 워낙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자 니달리가 먹었어요. 네, 뭐. 그러면 오른쪽에서 일단 하프는 죽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자. 네 노틸러스를 내준 대신에 드래곤을 사일러스 거. 네 그래서 이거 약간 벽에 기둥 왔다. 그런데 오히려 트런데 단단하긴 하니까요. 역으로 그래서 순간 이동까지 밀고 들어가면 와 그리고 더 이거 핑퐁 또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트런들 탱커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대1 평야에서 잘못 만나가지고 이걸 오르니 꽤나 버티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약간 다시 오라비스 거리 벌려놓고요. 추격대가 오면 함켄치 이즈리얼 네, 추격대가 크게 쪼이면 자 그럼 본대병력 뭘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돌파를 쭉 자 꽤나 씨가 그럼 미드를 그렇게 합니다. 와 이런 지켰어요. 그러면 뒤를 물자 본대를 물자. 네 너 전멸 없지 카이서 너 전멸 없지? 스페 카드 전멸 없지? 그래서 잡혔고요. 저기서 뭐 하다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네. 웨인 내현 쪽. 내현 예, 내현 삼계치. 예 지금 약간 버티 내현. 그리고 역습 되나요? 네. 이시리얼 킬. 그리고 오른쪽 스가 또 날 봐라. 기둥 때문에 어그로 제대로 끌어주고 있어요. 어차피 안 죽거든. 근데 많이 맞으면 이거 좀 아프죠. 그럼 전멸로 도망. 시선을 끌었어요. 근데 노트를 잡았고요. 네, 포탑이에요. 포탑이에요. 와, 화났어요. 전멸까지 잡아냈습니다. 진짜 화났죠. 네,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서포가 여기까지 부르고 있어요. 네, 안 오냐? 리아가 빵 떴어요. 리아가 빨리 녹지 않나요? 네. 전멸 실수. 이러면 그냥 먹어야죠. 그럼 일단 먹고 막아야죠. 네. 그냥. 자, 시간 끈 것다 이것도. 네, 먹어야죠 그냥. 자, 업적인 나갔어요. 스펙 불풀 중 강권 안 되는 것 같고 집을 계속 끊으며 카밀이 혹시 백토 게임을 끝내나요? 아니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내 운명 빼서 안 해요.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운명 이런 그리고 마음이 급했어요. 오른이 막으러 가긴 했어요. 자 이러면 투입해서 바로 먹고 곤 선수 살아갈 수 있나요? 화나네연 그런데 들어간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이쪽 그다음에 밀고 근데 이거 갑자기 카밀 다시 조이며 기도로스가 또 기둥 들었어요. 이즈 허우적 이즈 혹시 이즈 쪽 이쪽으로 이즈 쪽 이즈 이즈를 살아야 돼. 이즈를 넘었어요. 웨인이 살아야 돼. 웨인 전멸까지 근데 달라붙으면 이즈 맞았자 이즈 중부 잡았어요. 제대로 맞았습니다. 나피스가 그러면 이대 근데 단단한 하프는 내연이 엄청 세긴 하고 든든한 두 명이거든요. 이게 라피스가 스킬 좀 돌리면은 상대 체력 흡혈이 되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라피스 나는 그렇다 다음 알고리 자 사슬로 내려 우리는 원래 백도어 조합이야.
그거를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탑? 네, 아니 그 포탑 어, 너무 안쪽으로 막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게 오른에 너무 오른인데요? 오른에 너무 무슨 국밥 취급 어, 근데 이즈리얼이 네. 네. 아, 어? 이걸 위한 시야 돌리기였나요? 일부러 여길 봐라 우리가? 사실 우리는 시선이 이즈리얼 있었다 네. 이지 없는 어쨌든 비니도 지금 전멸 이지가 없으면 사일러스가 있다! 네, 비니가 전멸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도 무리했다? 그렇죠? 억지기까지는 힘든 것 같고 하여튼 이건 아무리 아까 전 그 포탑 다이브 장면은 아무리 카밀이 잘 끼고 체페가 있다 그래도 체페가 뒤쪽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핀도 니네 사이드 생각하냐 지금 우리 끝내버린다. 어 이거는 저는 어쨌든 ESC 쉐인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이 구도라는 2대1이거든요? 이게 게다가 어? 포탑이 어? 없어요. 어? 포탑이 없어가지고 체페 오고 있어요. 어, 이게 내연이 그쪽하는 게 맞나요? 죽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체페를 잡는다! 탈진! 이거 그럼 비상이에요. 회군하셔야 됩니다! 집까지만! 됩니다! 비상! 비상! 막아! 이거 회군해야 돼요, 회군! 이거 심지어 카이사 막 앞발질할 수도 있어요. 네, 회군령 떨어졌습니다. 살짝 오르는 그래서... 집에 갑니다만은 그냥 순식간에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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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이거 집에 안 보내면 이겨요! 철거마 두 명! 네. 자, 투야가 과연! 그러면 뿌 아까 그 듀오거든요? 어? 아까 그 듀오예요! 제가 전사했습니다! 아까의 듀오! 그 에어본 대박! 아까 그 트라우마! 탑 2차에서의 트라우마! 그리핀의 수호신 호야! 그럼 ESC가 이제는 네. 회군하셔야 합니다! 와 호야! 내연이 일단은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 명령 한 명으로 부족해요, 이게 구도했다. 뭔가 한 몸처럼! 그냥 바로 가죠? 한 몸처럼? 네, 너네 아, 바로 가지 마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ESC 쉐인이니까 대형 오브젝트를 역으로 먹어? 그러니까 쳐서 그러면 끌어내기라도. 그렇죠. 그래야 카밀 쪽에 좀 빈틈이 생기네. 그렇죠, 그렇죠. 병력 분산시켜야죠. 네, 일단 그렇죠. 그래서 본도 빈도. 사실 너를 노린 게 아니죠. 그래서 ESC 쉐인! 바로 먹었어요! 바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리핏 또 고뇌가 어 이거 장로 나오는데 어떡하지? 장로로 먹을까? 이거 지금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는데?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요? 해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라피스가! 걸렸어요! 어, 네. 전멸, 전멸. 일단, 네. 일단 전멸. 여기서 왜 나와, 라피스가? 오, 네, 수분구리 찾기도 아니고. 자, 그럼 너네 이거 먹어? 게임 끝난다, 너네? 해군하셔야 됩니다! 카밀이 들어와서 또 시간 끌어요. 어, 해군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맞아요? 그리핀 회군하셔야 돼요, 예, 지금. 와야 돼요. 타워를 지켜야 돼. 타워를 잡아. 수호신 호야. 수호신 호야. 아 이런 못 넘어. 타이도. 본진 본진. 본진. 비사 경기 마무리입니다. 지지. 운영의 묘미. 와 운영의 마술사 ESC 쉐인. 이게 사이드다.